전자배치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기본 네, 원리를 축태의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라고 해서 최저 에너지 궤도 함수는 밑에서부터, 즉 1s에서부터 채워져서 순서대로 채워진다. 지금은 1s2, 2s2, ep6, 3s2.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순차적으로 채워지는 게 바로 이제 축태의 원리고, 훈투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자석버스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빈 공간이 있을 때 전자는 쌍을 이루지 않고 가능한 한 홀전자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에서 전자가 채워진다. 자석버스 있을 때 앞에 사람 타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 쌍을 이루려고 하지 않죠. 에너지적으로. 그래서 훈트의 규칙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로 홀전자가 많아지는 그런 방법으로 전자배치를 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제서야 쌍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울리 베타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자가 하나의 궤도 함수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궤도 함수에 두 개가 전자가 있을 때 반드시 스핀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자 배치의 세 가지 기본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전자 배치 세 가지 기본 원리, 즉 축태의 원리와 훈트의 규칙,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를 하나씩 채워보자면, 밑에서부터 우리가 전자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축태의 원리고, 그 다음에 서로 반대되는 스핀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파울리 베타의 원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 순서대로 전자를 채우고, 만약에 전자를 두개 채워야 하는 경우 있으면 쌍을 이루지 않고 가능한 홀전자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전자 배치를 하면 된다. 이게 이제 훈트의 규칙, 파울리 베타의 원리, 그리고 이제 축태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 전용 원소에 해당되는 전자 배치를 한번 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배치에서 우리가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용 원소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예외적인 그런 경향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크롬이라든지 망간 또는 구리나 아연과 같은 이런 전자 배치는 앞에서 했던 그런 배치하고는 조금 다른 예외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따로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일반화학에서 한번 배웠던 바가 있고, 그리고 무기화학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왜 그러한 성향을 띠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은 좀 에너지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소듐 같은 경우에 1s2, 2s2, ep6, 즉 10개의 전자를 채우고 최후 외곽의 전자 3s1을 채울 때 네온이라고 하는 비활성 기체를 이용해서 대괄호 안에다가 네온 전자 배치를 하면, 네온은 전자가 10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3s1에 해당되는 나머지 하나만 전자를 채워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괄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진 않죠. 즉 네온이나 아르곤과 같은 비활성 기체들을 우리가 채워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3s1과 같이 최외곽의 전자에 해당되는 남은 전자를 채우죠. 그리고 여기 S라고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주양자수, 자기양자수, 가군동량양자수, 앞에서 양자수에 대한 내용을 배웠을 때 이게 오비탈의 모양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S오비탈이니까 여기서는 구형에 해당되는 모양을 나타내겠죠. 그다음에 여기 위첨자로 작게 쓰여 있는 부분은 이건 전자가 몇개 남았느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외워서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주기율표를 보고 앞에 있는 간단하게 표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르곤 전자 18개 있죠. 거기에 4s2 전자 2개 남았으니까 모두 20개다. 그래서 칼슘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나듐은 어떠한 전자 배치를 하냐면 아르곤이 있는 다음에 나머지 4s2, 3d, 3과 같은 그런 전자 배치를 한다. 그리고 헬륨에 여기 2s2, 2p 5개 전용 원소의 그런 배치를 하고 있죠. 이거는 플로우르. 그다음에 은과 같은 전자 배치는 크립톤 해놓고 5s2와 4d, 9. 이제 d오비탈이 지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용 원소가 아니라 전위 원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도 크립톤 그리고 5s2, 4d10 위에 있는 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 4d10이라고 해서 d오비탈을 모두 다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d오비탈 다 지나왔기 때문에
아이오데인은 전형 원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바깥의 전자가 5개, 2개가 남아 있으니까 요거는 17족, 즉 할로겐족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모두 다 채우고 4D10 채우고 OS2, OP6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비활성 기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제논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15기움이라고 해서 라돈의 전자 배치에다가 나머지와 같은 전자 배치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